안녕하세요, 우디입니다. 처음 저 오랜만에 찍는 영상인데요. 이제 4주차 정도 잘 안 올리다가 돌아왔는데 그동안 뭘 하고 지냈는지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용기 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쉬다가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면은요,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떨려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제 생활을 되게 안정화시키는 시간을 가졌어요. 아시다시피 작년 이렇게 자체 모자이크 좀 할게요. 아시다시피 작년 여름에 그 따띠가 이제 가셨잖아요. 그 이후로 제가 좀 쉬면서 정리를 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회피를 하려고 엄청 저를 바쁘게 막 구석에 몰아세웠던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미 유튜브 영상 나올 때부터 조금은 아프셨던 상태였었는데 저희는 당연히 이제 더 나아지겠거니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가지고 악화가 돼서 돌아가셨는데 가동이를 데려온 것도 따띠가 한참 아프실 때 데려왔었고 가동이가 가자마자 쉬지 않고 고순이를 임시보호를 한 것도 저를 못 쉬게 쉬면은 자꾸 어떤 구렁텅이에 빠질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뭐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울하게 막 빠져있거나 그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요. 잠깐 생각했다가 잠깐 또 회복하고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냥저냥 잘 지냈는데 이제 제 세력이 좀 그게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일단 1차로 바동이가 입양을 가고 나서 왠지 모르게 몸이 그냥 푹 꺼져버렸어요. 1차로. 그러고 나서 이제 고순이를 데려왔죠. 근데 고순이를 데려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게 있었던 것 같아. 내가 푹 꺼지는 게 싫어서. 고순이가 있으면은 강아지기도 하니까 되게 손이 많이 가잖아요. 산책도 시켜줘야 되고 더 활발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고순이를 데리고 좀 야외 활동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좀 내가 달라지기를 바랬던 것도 있었어서 고순이를 임보를 하게 됐는데 이제 겸사겸사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퇴사를 하게 됐고 지금은 또 이사 준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들어올 때는 좀 한 번에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와, 이제 이걸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좀 유튜브 편집을 의도치 않게 쉬었습니다. 근데 쉬면서도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이번 주에 뭐 알려줘야 되는데 이번 주에 이거 산 거 보여줘야 되는데 하면서 그냥 집에다가 쌓아만 놓고 안 찍고 하니까 마음이 엄청 불편하더라고. 그리고 이른 김에 또 하나를 이르자면은 제가 퇴사했다고 릴스를 하나 올렸었는데 그게 인스타에서 터졌어요. 한 조회수가 120만이 났나? 그거를 왜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왜 퇴사를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는 원래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새롭게 웹툰 플랫폼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너무 내가 잘되게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자원을 해서 팀을 옮겼어요. 그래서 옮긴 팀에서 3년 넘게 일을 했는데 회사의 방향성이 바뀌면서 이제 저희를 다 회사에 나오라고 하더니 없어질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그 발표를 들은 날이 언제였냐면은 따띠가 위독하다고 들은 다음 날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뭐야, 나보고 죽으라는 건가? 제 삶이 좀 처참하다고 느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일 말고도 그냥 굳이 뭐 따띠가 아픈 거 말고도 저희 집이 힘들었던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시기에는 아무리 제 주변에서 저한테 막 나 요게 요새 이게 힘들다 나 요런 게 고민이다 라고 말을 해도 안 들렸었어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갔지 진짜 이 세상에 나보다 힘든 사람은 없다 딱 요 상태였었어요. 다행히 지금은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해서 되게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나고 전 회사 친구분들이 이제 잘 지내냐 일 어떠냐 하면은 나 지금 일이 너무 재밌어서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잘 있어서 사람이 죽어란 법은 없다고 일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 그리고 제가 이 집도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세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빨리 이 집에서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잘 팔렸어요. 아예 다른 분한테 넘어가가지고 이 다음 집은 무조건 내 집 장만을 해야겠다. 고양이 네 마리랑 같이 살 수 있는 집 구하는 것도 어렵고 보증금 못 받을 걱정하면서 사는 거 집주인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 자체가 너무 극혐이어가지고 꼭 내 집 장만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집 계약도 지난주에 마쳤고요. 지금 집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게 제 수준에 맞는 거라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서 리모델링도 하고 보관이사 한 2주 정도 하면서 한동안은 엄마 집에서 지내려고요. 사실 전세 가격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도 안 났고요.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인테리어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뚫어놨습니다. 일단 선대출 후뚜마 타는 성격이라서 저는 일단 안정적인 저의 그 둥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당장 그냥 계약 갈겨버렸습니다. 또 고순이도 입양 준비를 하고 하면서 지내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한 달이 흘렀네요. 또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면은 제가 감자님들을 서울 페페어에서는 많이 뵀었는데 부산에서는 감자님들을 만난 적이 진짜 지나가다 만난 적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의 궁디팡팡 부스로 참여를 해서 굿즈 같은 거 안 팔고 감자님들 고양이 그려서 키링도 만들어드리고 뭐 컵도 만들어드리고 액자도 만들어드리고 그냥 하면서 감자님들이랑 떠들면서 하는 그런 부스 하고 싶어가지고 이번에 신청을 했고 궁팡이 이제 돌아오는 주 금토일날 하는데 제가 금요일날 요 시간대에는 제가 없어요. 궁팡에서 하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 클래스 강사로 한 1시간 정도 갔다 와야 돼서 금요일 마감 시간쯤에는 없으니까 일찍 오셔서 떠들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감자님들 반응 보는 게 유일한 제 도파민이기 때문에 많이 회복을 하고 오려고 합니다. 또 웃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참고로 저는 무교 고양이만 믿는 사람인데 너무 인생이 노답이니까 이제 친구가 소개해준 데에서 신점을 봤어요. 근데 제가 5년 내로 무당이 된다는 거예요. 네? 방금 아빠 돌아가신 사람한테 막 가족들 막 줄총상 날 거라고 너 5년 내로 나한테 찾아올 거라 이래가지고 조금 섬뜩했답니다. 근데 다행히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얼굴 보여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 무당 될 뻔한 그거를 잘 막아준다네요. 어쨌든 제가 믿지는 않는데 말이죠. 제가 유튜브를 쉬는 기간 동안 말입니다. 제가 꿈을 꿨거든요. 제가 운전을 하면서 시골길을 달리는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옆에는 뭔가 탄천 같은 게 흐르고 있는 탄천과 길 사이에 이렇게 풀들이 나 있잖아요. 거기다 차를 후진을 탁 댔는데 차가 덜커덩 하더니 영화 속에서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차처럼 천천히 깅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속으로는 와씨 큰일 났다 차까지 빠지면 나 진짜 거지된다 이러면서 깅 하면서 이렇게 덜커덩 전봉 하면서 빠졌어요. 제가 너무 생생하게 그 사고가 나는 장면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 난 꿈이라고 인지를 못하고 내가 찐 사고 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벌써 보험에다 전화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제가 다행히 창문을 좀 자주 여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차 창문이 열려 있어서 거기로 이렇게 쓱 빠져나왔는데 꿈 해몽을 찾아보니까 차가 물에 빠지는 거는 엄청 안 좋은 꿈인데 그 빠진 차에서 내가 빠져나왔으면 괜찮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꿈이군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꿈 다음날에 똑같이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지지는 않고 그렇게 천천히 뒤로 우웅 해가지고 언덕배기에서 후진주차로 이렇게 차를 빼려고 하는데 제가 빠지는 순간에 진짜 다른 차가 1초 만에 이 갓길을 불법 주차하려고 휑 이렇게 들어와서 쾅 박은 거예요. 근데 그 제 과실이 100이 된다고 해가지고 되게 부여잡고 파스로 도배하고 다음날 출근을 했지만 뭔가 그 사고가 탁 나는 순간에 쓰잉 하면서 어제 그 꿈이랑 화면과 그 느낌과 각도와 속도와 시간이 똑같아서 너무나 소름이 돋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더 열심히 올려야 하는 운명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무섭지 않나요? 어쨌든 저는 지금 많이 괜찮아졌고요. 제가 좋아하는 게임도 많이 하고 순이랑 산책도 많이 하고 집에 있는 거를 막 버리면서 스트레스를 막 풀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저는 절대로 동정심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 새끼 3주 동안 안 올리고 뭐 하는 거야? 왜 인스타는 올리고 동생은 안 올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아, 나도 약간 이런 시간을 좀 가져왔어 하고 양해를 구하는 영상입니다. 우리 고양이들 다 잘 지내고 있고요. 여기 너 뭐야? 우리 고양이들 하나 둘 셋 셋 아 아니 도망갔어요. 넷째는 촬영 불가.